우리는 침팬지랑 갈라져 나왔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600만 년 전쯤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나 원숭이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설날에 가서 절하시면 안 되고요. 걔네들 우리 사촌종이죠. 살아있는 사촌종이에요.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고 근데 아쉽게도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종들이 뭐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네안데르탈에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다 멸절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호모족 중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종은 살아있는 종은 침팬지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그 침팬지가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듯이 침팬지는 인간과 99.4% DNA가 일치해요. DNA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99.4% 침팬지이십니다. 예. 기분 나쁘죠? 근데 외계인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을 한 묶음으로 놓고요.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한 묶음으로 놓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침팬지와 인간이 더 가깝다고 판단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편향이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오고 나서 왜 침팬지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지금도 사실 인간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숲을 계속 지켜주지 않는 한 침팬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살았고 왜 인간은 나무를 내려와서 초원을 달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난 20만 년 동안 지구를 그야말로 지배하는 종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바로 과학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침팬지와 인간의 길을 갈라놓았는가? 첫 번째는 침팬지 인간을 딱 보시면요. 여러분 생긴 게 다르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는 뇌 용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침팬지의 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cc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ml 우유 생각하시면 두각 정도 됩니다. 인간은 1300cc에서 1500cc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에 비해서 한 3.5배 되는 뇌 용량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600만 년 동안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변화를 설명해야 되죠. 사실은 급격한 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됐는가? 왜 인간의 뇌는 침팬지랑 달리 훨씬 더 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침팬지보다 인간이 잘하는 건 뭐 언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예측, 인과적 추론, 사냥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생태를 잘 예측하고 뭐 우리가 침팬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결정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질적인 차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그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단생활에서 그 해답을 찾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인간의 그 집단이 좀 그 집단의 크기가 크죠, 그죠? 그래서 집단 크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집단 크기를 조사해보니까 침팬지는 한 50개체 정도 됩니다. 한 집단이. 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는 최대의 개체 수를 얘기하는데요. 침팬지는 한 50대고요. 원숭이는 좀 작습니다. 근데 인간을 보니까 여러 인류학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의 사이즈와 집단의 크기와 어떤 게 서로 비례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발견하게 됐냐면 여러분 뇌를 이렇게 두개골을 여시면 신피질이라고 뇌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진화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부분이죠. 신피질이라고 하는데 전체 뇌에서 신피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는 종마다 대충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봤더니 인간은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 4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한 인간은 100에서 200 정도, 한 150 정도 되는 개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신피질만 보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볼 수 있죠? 뭐 두개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지금도 이제 원시 부족들이 있으니까요. 해보니까 한 150 정도 되는 거예요. 오, 이게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거 얘기를 하면 한번 의문이 들죠. 여러분 SNS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 친구들 몇이나 되세요? 150명 넘는 사람 있습니까? 넘는 사람 있으시죠? 그죠? 저는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 같다. 실제로 친구들의 수를 세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150이라도 이건 너무나 큰 수예요. 침팬지는 50개체라고 했죠. 침팬지는 그러면 그 집단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털고르기라는 거 아세요?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털을 만져주죠. 뭐 이를 잡아준다 그러지만 이를 잡는 게 아니라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일종의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집단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침팬지가 서열이 똑같다면요. 한 시간을 예를 해주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 받은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또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왕따도 생겨요. 인간하고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그 집단보다 3배가 되는 그러니까 150 되는 개체를 저런 방식으로 침팬지스럽게 만약에 해결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옆에 사람 지금 털고르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과장하면 밥만 먹고 밥만 드시고 계속 털고르기를 해주셔야 돼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화는 이런 해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진화는 굉장히 효율적인 솔루션을 해답을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스킨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진화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유대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가십, 일종의 뒷담화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집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언어도 나오게 됐고 뇌 영향도 커지게 됐다. 이게 바로 이른바 사회적 뇌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네트워크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는데 그거는 절친입니다. 그죠? 절친. 완전 절친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아주 못할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아주 절친의 수를 생각해보면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절친이 있습니다. 그냥 절친. 15명.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또 3을 곱해보면 대충 갚으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Good friend. 그 다음에 150명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500명 아는 사람. 그 다음에 1500명 알 것도 같은 사람. 그래서 3배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충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한 150개체가 되면 여러분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맥시멈이에요. 최대수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한 200명이 되면 분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몇 명을 보내는가를 조사해봤더니 많이 보낼 것 같지만 맥시멈이 150 정도. 그 다음에 SNS에서 친구들은 몇천 명이라도 실제로 댓글 다는 친구들은 150명 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50명이 우리가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그 유지하는 것이 매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150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최근에 있는 실험인데 여러분 MRI 기계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뇌 구조 같은 거 찍을 때 MRI 기계 들어가시죠? 근데 펑셔널 MRI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기계에 들어가서 어떤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과제냐면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빨간 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공을 보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공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기도 하고 나한테 공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 받기를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왼편에다 줄 수도 있고 오른편에 줄 수도 있고 서로 공 주고받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컴퓨터가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을 안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클릭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들끼리만 서로 공 주고받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뇌를 찍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이걸 클릭하는데 이제 클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죠? 왜 쟤들끼리 하지? 그죠? 그때 뇌를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뇌를 찍어봤더니 어떤 부분에 막 활성화가 되냐면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고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칼에 찔렸다. 어딘가 이렇게 베었다.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철철 나면 여러분들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아플 때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 활성화되냐면 저쪽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에서 막 활성화돼요. 근데 놀랍게도 피가 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찔린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기분이 나빠요. 언짢아요. 왜 쟤네들 왜 나를 왕따 시키지? 그런데도 똑같이 뇌에서는 전대상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막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사회적 고통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이 사실은 뇌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똑같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따를 시키면, 여러분 누군가를 소외시키면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칼로 찌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은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가 범죄인 이유예요. 이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것들이 우리 뇌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볼까요? 가리키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포인팅이에요, 가리키기. 아이한테 저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손을 가리키면. 아이는 저기 가서 저기 답이 있겠거니 하고 들춰봅니다. 근데 이건 보노보예요.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종인데요. 보노보한테 저렇게 가리키고 있죠. 근데 보노보 보세요. 저 왼편을 지금 열고 있죠, 그죠? 보노보는 암만 가르쳐줘도 이 포인팅, 이 가르치기의 의미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 저는 장대기입니다. 저 지금부터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상적인 여러분인, 여러분이 사회성이 되게 정상적이시라면 1초도 안 돼 저기를 보시겠죠, 그죠? 예. 예, 안 보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가리키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침팬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침팬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일부 침팬지들은 와서 이렇게 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침팬지고 달을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이건 가리키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가리키기는요. 사회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배울 때도 다 가르치기를 통해서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 이건 뭐란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그것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서로의 관심을 같은 데다 쏟는 거예요. 이건 사회성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협력을 하려고 해도 서로 공통의 관심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인트 어텐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떻게 일종의 공동의 주의 집중으로 가는가,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공감과 다른 동물들의 공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개체의 마음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인간의 아주 독특한 이 특성을, 이 사회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어떻게 진화했다라는 사실적인 탐구와 사실적인 그런 지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과학은 인문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사회성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존이 뭘 생각해요? 제인은 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요. 존은 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죠. 예. 1, 2, 3차인데요. 우리가 2차만 돼도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3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 겪어왔어요. 여러분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3차입니다. 되게 힘들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데,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걸 또 생각하는 거는 더 어렵겠죠. 침팬지는 1차에서 끝나요. 거의. 다른 개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실험입니다.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일을 시켰어요. 돌을 주면 돌을 다시 가져와요. 그러면 그 일이에요. 그러면 일을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뭘 줬냐면 그동안 계속 오이를 줬습니다. 수천 번 실험했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해피하게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막을 채운 다음에 두 원숭이에게 다른 종류의 보상을 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한테는 일을 똑같이 시켜놓고 오이보다 더 값진 포도를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애한테는 다시 그냥 오이를 줬어요. 옛날에 줬던. 지금 나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나도
포도를 달란 말이야. 응? 다시 한번 보세요. 포도 잘 먹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 일 잘했다. 그래, 오이나 먹어라. 예.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우리는 더하죠, 사실. 그죠? 우리는 사실 저런 애들보다 원숭이보다 훨씬 더 그 감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원숭이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도 그걸 한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럼 인간과 원숭이, 침팬지와의 차이는 뭐냐? 원숭이들은 자기 동료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기 동료가 만약에 오이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약간 측은하죠. 어, 쟤는 왜 오이를 먹지? 나는 이걸 더 값진 걸 먹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걔네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그냥 오케이예요. 자기가 싫으면 왜 분노는 하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으면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어, 제가 좀 싫어할 텐데 제가 저항할 텐데 그러면서 그거를 무마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걸 실험해 봤어요. 두 사람이 두 아이가 서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이 구슬이 떨어져요. 구슬이 일종의 보상인데요. 같이 잡아당기면 두 개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원래 상황이에요. 근데 조작을 했습니다. 같이 잡아당겼는데 한쪽엔 세 개가 가고 한쪽엔 하나가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 받은 애, 세 개 받은 애가 어떤 행동을 할까를 실험해봤어요. 세 개 받은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네. 하나 받은 애한테 하나를 줍니다. 예, 네. 그런 실험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중요한 차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침팬지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상당수가 어느 정도 커가면서 지금, 아,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왜 쟤는 하나를 받았을까, 나보다 덜 받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마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침팬지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침팬지의 협력행위를 실험했던 거의 최초의 실험입니다. 1940년대 실험인데요. 아주 희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침팬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독려를 하죠. 야야야 정신 차려. 집중. 그래서 이제 둘이 잡아당겨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예,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같이 잡아당겼는데 왼쪽 뭐죠?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 걸 먼저 잡아서 집고 먹죠. 자기 거는 이미 있어요. 자기 거는 보관해 놓고 남의 거 먼저 집는 거죠. 이게 침팬지입니다. 예, 이게 침팬지예요. 같이 협력해 놓고도 사실 협력하는 이유가 달라요.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거의 합의된 견해는 침팬지들이 협력은 한답니다. 협력은 하지만 그 침팬지들이 협력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만 협력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가 적게 갔나 뭐 많이 갔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 물론 우리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옆을 보는 겁니다. 배려죠, 배려. 배려가 진화했다는 것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스 드바리라는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공감으로 얘기할 그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인간의 공감과 다른 동물들의 공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간 다른 동물들도 예를 들어 감정적인 전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진 자에 대한 패배한 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있어요. 심지어 침팬지는 싸움을 많이 하는데 수컷끼리 항상 이기면은 진 애를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건 동정이죠.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다른 개체의 마음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건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만이 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공감은 인간을 넘어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막 살처분 당하는 돼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거 보고 기분 되게 좋다. 아우 기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이 언짢죠. 꼭 저래야 될까?
우리를 위해서 꼭 저래야 될까? 심지어 우리가 먹는 동물인데도 그런 공감의 능력을 뻗친단 말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공감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감 능력은 놀랍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명체의 바운드를 넘어서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 움찔하셨나요? 예. 네. 여러분이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떠올랐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영상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지금 구글에 팔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로봇 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 빅덕이라는 저 견마 로봇을 만들고 나서 이 로봇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가, 뛰어난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PR 광고물이에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저걸 본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지 마라. 어? 그리고 야 그게 너 기억할지 몰라. 그다음에 그리고 막 이렇게 균형 잡을 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감 능력이 심지어 이게 기계인 줄도 알잖아요. 기계가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혹은 조금 생각해봐도 야,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자연계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어떻게 유일하게 문명이라는 걸 만들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만들어지려면요. 문명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작업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계속 문명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을 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울트라 소셜 종이다. 아주 초사회적인 종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 다른 동물 다 사회적인데 우리 인간은 초사회적인 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 얘기는 너무나 우리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이미 하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 명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과학은 이 인간의 본성 중에 이 사회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인간의 아주 독특한 이 특성을, 이 사회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발 하라리라는 그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허구, 그 다음에 상상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진화시켰기 때문인데,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대규모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허구를 만들어내고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서 종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종에 비해서 훨씬 더 문명을, 그러니까 다른 종과 같지 않은 그런 문명을 만든 그런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